제시카 주연이에요. 오늘은 동물 친구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오프닝이에요. 날씨가 많이 풀렸다고 하는데 아직도 바람이 많이 불고 너무 추워요. 그래서 시청에는 한복판에 이글루까지 생겼다고 하는데요. 한국이 남극보다 더 춥다더니 결국 이글루까지 생겼어요. 결국 이런 일이야. 너도 춥지? 너도 춥지? 추우면 머리로 동글뱅이.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이 이글루를 직접 체험을 하러 왔어요. 바로 시청 서울광장에 위치한 ICT 이글루 페스티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SK텔레콤의 5G 네트워크망을 이용해서 VR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해요. 저희가 그러면 직접 들어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같이 가요. 가자, 가자, 가자. 시청 앞 서울광장에 위치한 ICT 이글루는 SK텔레콤의 5G 네트워크망으로 구현된 겨울나라예요. 최대 14개의 고화질 프로젝터가 천장이나 벽에 빛을 쏘면 360도 3D 영상이 연출됩니다. 이제는 3D 안경 없이 3D 영상을 감상할 수가 있어요. 스노우볼 파이트, 장갑 하나와 헤드셋 하나로 실감나는 눈싸움을 하고 왔습니다. 마을을 습격하는 몬스터에 맞서 마을을 지키기 위해 눈덩이를 던져서 괴물을 제거하는 게임인데요. 손가락을 쥐었다 펴면 가상 눈뭉치가 만들어져요. 이 눈덩이를 던지는 촉감을 더 실감나게 느낄 수 있도록 햅틱 기술이 적용됐는데요. 하지만 결국 마을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스노우 드리프트, VR과 로보틱스 기술이 결합한 사람 팔 모양의 로봇에 타서 즐기는 체험입니다. VR 기계를 쓰고 몸을 좌우로 기울이면서 방향을 잡고 하늘을 나르면서 코인을 획득하는 게임이에요. VR도 정말 실감나는데 게다가 마구 움직이는 로봇 팔 위에 타고 있으니 더 스릴있더라고요. 스노우 레이싱은 시뮬레이터를 타고 설산을 질주해 북극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체험이에요. 저희가 탑승한 시뮬레이터가 눈썰매 역할을 하는데요. 시선을 아래쪽으로 향하니까 진짜 하늘에 둥둥 떠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별도의 기기를 착용하지 않아도 가상현실 체험이 가능합니다. 타임슬라이스 기술. 타임슬라이스 기술을 이용해서 기념사진도 찍을 수 있어요. 여러 개의 카메라로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한 영상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순간적으로 공중에 떠있는 모습을 찍어서 360도로 볼 수 있고 즉석으로 사진을 인화해서 가져갈 수도 있어요. 상호가 나와서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시청 서울광장에서 열리고 있는 ICT 이글루 페스티벌을 200% 즐겨봤는데요.
근데 아쉽게도 이 이글루 페스티벌은 올림픽이랑 똑같이 2월 25일까지밖에 운영을 안 한다고 해요. 얼마 안 남았네요. 근데 여러분 누구나 오셔서 현장 예매만 하시면 다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기간 끝나기 전에 빨리 오셔서 한번 재밌는 체험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리뷰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